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조수빈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 현재 일본 오키나와 또 대만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올라올수록 힘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최대 풍속 시속 194km 초강력 태풍으로 한 발 더 접근합니다. 모레 새벽에 제주를 스쳐가는데요. 이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 때문에 제주도는 벌써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겠습니다. 네, 조현진 기자 보니까 어제보다는 확실히 비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 서귀포시 사계 해변입니다. 방금 전까지 쏟아진 비는 지금 잠시 약해졌지만 바람은 제가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풍이 심해졌고 태풍이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진달래바 325mm를 비롯해 대정 208, 서귀포 186mm입니다.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대정읍에 한때 시간당 7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주택, 도로 등 20여 곳이 침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집 내부와 도로에 찬 물을 퍼내고 하수구 정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제주에 100에서 300mm, 산지엔 6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람도 더 강해집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재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은 전면 중단됐고 제주공항은 아직 정상 운영 중이지만 태풍 영향에 따라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황포구엔 선박 2천여 척이 피항을 마쳤고 제주 지역 학교들은 내일과 모레 원격 수업 또는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